7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자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강원도 등 중부지방에는 집중폭우가 내려 교통을 두절시키는가 하면 가옥과 농토를 침수시키는 등 막심한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춘천댐을 비롯한 청평댐 등은 위험 수위에 도달해서 드디어 수문을 개방하기에 이르렀으며 한강 수위는 경계 수위로 육박하는 등 큰 물난리를 당했는데 7월 21일 현재 35,900여 명의 이재민을 냈고 사망 19명의 총 60명의 인명피해를 냈으며 총 피해액은 11억 9,65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풍수해 대책본부를 시찰하고 전국의 피해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들은 다음 금일봉을 전달하고 수재민에 대한 구호를 철저히 하며 종장비를 동원해서 복구에 힘쓰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매년 되풀이되는 수대에 대해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사전에 확보해둔 3,784만 원과 지방적립금 중 238만여 원을 즉각 방출하고 22만 6천 킬로그램의 양국을 비롯한 건빵, 천막, 취사도구 등 생활필수품을 나누어준 한편 전염병 예방을 위해 긴급 방역조치를 취했으며 그 밖의 구호단체에서도 수재민 구호에 최선을 다했습니다.